안녕하십니까. 혁신98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 하는데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자이언티의 새로운 앨범, 집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앨범 리뷰에 앞서서 제가 정말 신기했던 사건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자이언티 앨범이 나온다는 소식을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앨범 제목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제가 올해 집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꽂혀서 살았거든요. 제가 음악을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첫 정규 앨범의 제목으로 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증거가 있는데, 이게 10월 18일에 작성한 건데, 이 집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물론 이것만으로 여러분이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앨범 제목이 집이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1월 매번데, 이런 앨범 커버를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도 꽤 구체적으로 생각한 아이디어인데, 갑자기 자이언티가 집으로 앨범 제목을 해서 저 혼자 그냥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부터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됐던 그런 앨범이고요. 그리고 앨범이 나오고 나서 들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올해 최고의 앨범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앨범 리뷰는 각 트랙이 어땠냐에 대한 제 감상을 말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얼마 전에 또 우키팝 채널에 자이언티가 나와서 둘이 트랙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트랙 리뷰는 그 인터뷰 영상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앨범 전체적인 리뷰를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갈래는 사운드. 앨범의 전체적인 사운드는 재즈한 사운드가 주를 이루고, 이건 자이언티의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이언티의 개인의 취향이기도 하지만 앨범에 참여한 참여진들의 취향이기도 한데요. PJ, 슬롬, 그리고 박준우 이런 작곡가들이 아무래도 재즈 기반의 사운드를 바탕으로 한 뮤지션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운드로 채워져 있고, 혼내라든지 윤석철, 송크레딧에 보니까 피셔맨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도 재즈 기반의 음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영향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고요. 저는 예전부터 이 자이언티와 함께 작업을 한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 엘리트적인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깔끔하면서 담백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는데, 이 앨범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주된 장르는 재즈지만 되게 여러 가지 장르가 담겨 있거든요. 일본 시부야케 음악도 담겨져 있고, 불 꺼진 방 안에서 같은 경우는 발라드 트랙이고, 약간 2010년대 프라이머리와 같이 했을 때 보여줬던 사운드도 담겨져 있고 해서 여러 장르를 듣는 재미도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주얼인데요. 앨범 커버랑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이언티가 금발 머리를 하고 안경을 쓰고 있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앨범 커버인데, 앨범 커버에 대한 설명도 우키팝과의 인터뷰에서 상세하게 한 바가 있는데, 그 인터뷰를 보고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안경에도 의미가 담겨 있고,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는 자이언티의 시선,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의도를 가지고 찍은 그런 앨범 커버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시면 여러분도 앨범 커버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지금 세 곡 의 뮤직비디오가 나왔죠. 모르는 사람, V, 그리고 Unlove, 이렇게 세 가지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자이언티는 예전부터 뮤직비디오를 가장 잘 만드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새 뮤직비디오도 퀄리티가 진짜 일단 미쳤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프로덕션을 담당하는 더블랙 레이블 관계자들이 국내 최고의 프로덕션 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노래 무드와 너무 잘 어울리면서 독창적인 그런 영상을 이번에도 자이언티는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앨범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저는 이 앨범을 통해서 자이언티가 말하고자 했던 바가 크게 사랑과 음악,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랑은 앨범 노래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이 있듯이, 자이언티가 좋아하는 것들, 자이언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잘 담겨져 있고, 그런 것들을 말함으로써 자이언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수 있게 된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음악은, 저는 예전부터 자이언티가 연인과의 사랑을
음악 창작에 대한 은유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연인 사이와 아티스트와 청자와의 관계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거든요. 기대하고 실망하고 멀어졌다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이언티들리의 노래를 들으면 처음 들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 노래인가? 라고 들리다가도 뮤지션으로서의 자이언티와 그걸 듣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 노래로 비유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앨범 특히 해피엔딩이나 언러브 같은 트랙들도 그런 관점에서 들어도 굉장히 흥미롭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이언티 노래 댓글 중에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노래는 어떤 사람에게 쓰는 편지 같다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정말 자이언티의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편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편지 같이도 느껴지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자이언티가 나에게 직접 써주는 편지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자이언티의 노래를 들을 때 감동받고 정말 좋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그런 자이언티의 진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 앨범을 들으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앨범 너무 저는 좋게 들었고요. 특히 겨울에 정말 잘낸것 같아요. 자이언티의 노래가 차가운 현대인들의 따뜻함을 주는 그런 노래 같이 저는 느껴지는데, 이런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앨범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애 트랙은 원래는 해피엔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불 꺼진 방 안에서 그 노래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뭐그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도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지금 당장 자이언티의 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